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너무나 폭염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비가 간간이 내려도 오히려 습도만 높아가고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럴 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연료하신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각별하게 부모님도 잘 관심을 갖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축복의 추세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우리 천국 가신 분에 대한 문자들이 올라와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가보려고 하는데 물론 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은 바라기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님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 100세까지만 사십시오. 그것도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건강하게 지팡이 짚지 말고 100세까지 잘 사실 그 다음부터 덤으로도 사시다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크리스찬 신문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교주가 한 50명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내가 구세주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이니까 근처도 얼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영생을 우리에게 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 처음에 침례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와 감당하실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공생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마귀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무기력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에 참여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앞에 온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 성도님들만 여 제자들만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목에 힘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했던 그 사람들은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저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 방언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어찌민가 저들이 저들의 입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충만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입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열 개를 줄 때 열 개를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돈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 수첩에다 적어놔요. 오늘 30불 철제. 뭐 때문에 또 100불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장로님 왜 다 적어놓습니까? 나중에 돌려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내가 얼만큼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지 내가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된다고. 아이가 넷인데 그 네 아이 중에 셋을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일이 그래 학비 1학기 등록금 3만 불, 2학기 5만 불, 용돈 얼마. 나중에 결혼할 때 그것을 공개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을 늘 기록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버님이 내가 자녀를 이렇게 많은 물질로 사랑 희생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으신지 몰라도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설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때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업적임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사업이 곤두박질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안 될 때는 사람이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권력자가 됐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오랫동안 몸이 아파 누워있어서 내 곁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를 다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평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 가서 앙겔로스에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 교회 헌당식도 하고 또 보건소도 지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마닐라에 와서 제7회 국제 마닐라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3년 만에 그 모여서 성회하니까 찬양 부를 때 다 눈물을 흘려요. 약 4천 명이 마닐라 전역에서 모여왔는데 제가 이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주님이 날 깨우셨습니다.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 성회에서 기도해라. 가서 말씀 전하는데 정말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7년 8월 1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가 노스웨어 항공사 250번에 이륙하다가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경고음이 울려오니까 경고음 소리 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조종사가 그 경고음 소리 나는 걸 꺼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눌러야 될 스위치 하나를 누르지 않아서 비행기가 뜨다가만 추락해가지고 폭발해서 그 비행기에 탔던 154명이 중에 한 명 여자아이를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4살 난 여자아이 세실리아입니다. 세실리아가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타고 6살 난 오빠가 탔는데 엄마 아빠랑 오빠는 죽고 엄마가 비행기 뒤집어 팍 폭발하는 순간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비행기가 폭발해서 유일하게 이 아이만 살았는데 물론 심한 골절과 3도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TV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손자도 잃었는데 손녀가 살았기 때문에 그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실리아는 친척집에 입양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게 당하는 요만한 문제 갖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3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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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